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얘기는 그쵸. 꽃다리님.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요? 오늘은 이제 그 삼합띠 중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대박나는 나이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원숭이띠하고 이렇게 삼합이면 세 개잖아요. 원숭이, 쥐띠, 용띠. 이거 중에서 나이들을 이제 두 개씩 해가지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봐요. 네. 엄마가 먼저 하시겠어요? 엄마랑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네. 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하세요. 네. 삼합 중에 원숭이, 네. 그 삼칠새, 임신생. 네. 아이고, 임신생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 하반기 2월 달에 되게 바쁘기도 하겠다 그래. 그리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다가 널뛰기 하다가 자 사고수가 이렇게 비치기는 하나 응급 상태가 좀 올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밥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 중에 내가 구토를 할 수 있는 운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잘 먹었으면 좋겠고 우는 둘이 차나 마음이 너무 네. 바쁘기 때문에 그거를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예, 반가운 나머지 너무 그래도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서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부모님 근심에서 이제는 벗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제 66세 병신생분들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병신생분들은 이 앞전부터 이제 뭘 준비하고 계신 게 무척이나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골치도 아픈 일도 무척이나 많았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내가 밭을 갈구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이제 자라가지고 하반기 때는 수확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요. 내가 뭐를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거두는 시기가 와서 이제 하반기 지나고서부터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성준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운수 자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 성준이 들어오면은 건강 성준을 받습니다. 네. 우리 애기야. 네. 그리고 이렇게 삼합을 보면 GT를 한번 봅시다. 네. 자, GT 38살 갑자생. 아이고 니디 하면은 다 알아볼 만한 그런 자손이다. 그런데 흙문둥이가 이렇게 젖어서 볼상사납다 그래. 그리고 머리까지 다 젖었으니 머리를 네. 고양이 신세가 따로 없다. 그 생지 같은 거 있잖아. 네, 물 빠졌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내가 다람쥐처럼 열심히 알맹이를 다 주워다 모으다 보면은 이것이 어디서 났나 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칭찬이 엄청나다. 내가 어떻게 겨울가에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노. 너가 살라치니까 이제는 별의별 것을 다 이렇게 챙겨나면서 집으로 암탉, 집으로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새님처럼 했던 것이 이제는 국물 마냥 팍팍 끓어가지고 모두 다 나눠먹는 격이니 잘하고도 잘한다. 그리고 문서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운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가까스럽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잘난 놈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임자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임자생분들은 문서에서의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이런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무척이나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내가 벌려놓은 게 많아.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골치가 이것저것 좀 많이 아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물이 이렇게 막 흐려져 있는데 그 시냇물 같이 이렇게 막 맑게 흐르면서 이제 그 물이 정화가 된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가 되면서 하반기에 들어서서부터는 이제 운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운수가 들어오고 귀인에서의 운수도 굉장히 좀 대차게 세게 들어와요. 이분들은 개운 자체가 좀 괜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가 이것저것 정리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보시기엔 용띠분들은 어떠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용띠 22살. 22살 경진생. 자, 22살 경진생이면 아직은 애기라면 애기고 다 컸다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껌딱지처럼 자꾸만 누가 나를 챙겨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굴까?
부모님이겠지. 예? 근데 그게 귀찮으셔서 독립하고 싶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하면은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오는데 독립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참다 보면은 더 좋은 일로다가 이렇게 얻는 같은 데 갈 거를 더 시간 잘 좋은 그런 아파트로 갈 판인데 자꾸 서대고 설치다 보면은 얻는으로 가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반듯하게 산 자손, 우리가 이렇게 언력 근력을 다 해서 우리 자손이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도 있는 집의 자손들은 그래도 아파트라도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이렇게 사주는 일명, 그러니까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빌라라도 좀 살만한 곳, 이런 거를 장만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그런 힘이 보인다라고 해요. 네. 이번엔 46세 병진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병진생 분들은 귀인에서의 운수가 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뭐 이렇게 지금 만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진행 중에 있다든가 그러신 분들 중에서 이런 병진생 분들이 귀인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내가 이런 뭐 사업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누구를 뭐 채용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에서의 귀인운수도 들어오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귀인이 들어와서 운수 자체가 한번 바뀌는 운이야. 내 기운 자체가 이렇게 한번 바뀌는 운이라서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내가 신호등에서 이제 빨간불에 이렇게 멈춰 서 있었다면 이제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로 바뀌면서 운수 자체가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는 수전이다 그러시거든요. 이분들도 알게 모르게 고생을 무척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내가 신세를 내가 들들 볶으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촉박하신 분들이 많고, 내가 이렇게 돈은 벌어도 쉽게 모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메꿔줄 수 있고 내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46세 병진생 위인을 해도 그래도 여러가지 색깔 잘 알맞게 잘 가는 격이라서 무지개가 공다 이렇게 피겼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